나중에 서울 가서 해. 내가 밖에 살 테니까 시간 좋은 날 같이 다 모여. 아니 왜냐면 언니가 집합을 시킬게. 이렇게. 당연히 서윤이 또 여기 나오는구나. 하루만 더 있었으면 난리 날 척했는데. 어제 노래는 너무 좋았지. 너무 좋았어요. 어제 가은 씨 피아노 치는데 달라 보이더라. 그쵸? 아니 어제 그 밤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고. 가은이 오빠 피아노 치는 것도 매력 있더라. 그래서 내가 성현이가 뭐 때문에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.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. 뭔가 매력을 남들이 모르는 거야. 그 사람들의 매력을.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? 그래서 결혼 인연이 무서운 거야. 왜냐면 남들 눈에 안 보이는 게 보인다는 게. 그래서 꼬깍지가 시원해. 그래서 내 귀에 캔디인가 봐. 또 꺼낸다. 내 귀에 캔디. 바로 나와요. 주크박스예요. 이게 내 이거. 그리고 어제 그 짬뽕 볶을 때 그 눈빛. 내가 안 그래도 아침에 강호 씨한테 그 얘기했다. 자기가 진짜 뽕 선배님은 요리할 때 너무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. 진짜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고 진짜 집중하시는 그 모습이 멋지시더라고요. 인정, 인정. 근데 희한하게 나한테만 집중을 안 해. 미성이 좋겠다. 야, 진짜 섹시하다는 얘기 못하고 진짜 멋진 거 야, 나를 보는 눈이 짬뽕 보는 눈보다 못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. 난 짬뽕에 밀렸어. 근데 약간 수줍어하시는 것도 있지. 소년이야, 소년. 눈을 잘 이렇게 그쵸, 잘 못 보시죠? 그러시더라고요. 맞아. 예. 특히 여자들을 되게 부끄러워해. 그러시더라고. 내 친구들을 만날 때 한 번도 같이 해본 적 없어. 너무 부끄러워. 어제 보니까 굉장히 기집어하시. 내가 있잖아, 트리플 A형이라고. 미선이가 그런 매력에, 그런 거에 또 매력을 느꼈을 수도 있어. 아니야, 그런 건 아닌 것 같아. 어? 아, 약간 모성애를 자극하는 게 그래, 있어. 그래, 언니. 너무 재밌어. 모성애를 느끼는 봉원 선배의 모습은? 뭐 그냥 보면 그렇지 않나요? 키도 저보다 좀 작고. 근데 없으니까 하는 얘긴데 연애할 때 약간 좀 이렇게 술 먹고 약간 좀 이렇게 술 먹고 몇 번 우는 적 있었어요. 희한하게 선배 누나들이 그렇게 이뻐하더라고요. 귀여워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매력이 있나 봐요, 이 사람한테는. 그게 아주 치명적인 매력인 거죠. 박미선 씨가 빨려 들어간. 치명적인가? 계속 신경 쓰이는 거 있잖아요, 언니. 맞아, 계속 신경 쓰여요. 신경 쓰이는 남자.